thei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애기들 진짜 어린데 잘한다. 아, 잘한다. 와, 오. 귀엽다. 노래가 믿고 이어지네. 애들 많이 놀랬는데 너무 고급진데? 와! 브라보! 야! 아저씨, 백종원 아저씨. 아, 잘 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백종원 시키신 분. 백종원 시키신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아니 선생님 먼저 우리 저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학교랑.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촌초등학교에서 별빛 오케스트라 지도하고 있는 교사 장영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별빛 오케스트라는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전교생이거든요. 아, 전교생이 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 근데 오늘 네. 저희 우리 백종 어떤 음식을 해주시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아 네 그 저희가 아이들이 분식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어린 네, 아이들이 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주변에 그 흔한 문구점이나 분식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시골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참 이제 유행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영상으로만 보던 것들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그것을 먹으려면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야 되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면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네. 의견들을? 네. 안녕,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음악 잘 들었어요. 너무 멋있다.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이 직접 요리해 주러 왔어요. 자, 뭐가 먹고 싶은지 한 명씩 해볼까? 자신 있게 나 이거 꼭 먹고 싶어요. 뭐 있어요? 마라탕! 마라탕! 있어요. 마라탕! 마라탕! 그걸로 또 뭐 있어요? 어? 탕후루, 탕후루! 야, 뻔하구나. 마라탕 탕후루네. 그게 메인이야. 마라탕이 근데 그거 먹다 보면은 막 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요? 네! 와, 완전히 그냥 마라탕인데, 선생님 이거. 그럼 또 딴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또 먹을 줄 알아요? 마따씨. 너 군대 갔다 왔냐? 마따씨가 왜 나와, 여기서? 선생님 드시고 싶으신 거 없어요? 본인은 좋아해? 알았어, 알았어. 야, 12시니까 빨리 가 준비해야겠다. 아이들 물어보니까 일단 뭐 마라탕 하면 너무 염도가 높을 거고 그다음에 맵기도 할 거고. 근데 저희가 근데 선생님 대상자가 좀 넓어가지고 매운맛 하실 거면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맵게. 같아요. 저희 병설 유치원도 있고 또 옆에 중학생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44명인가요? 네네.
여기 있네. 뭐? 야, 이거 알러지 봐야 돼. 찻, 아몬드, 당, 땅콩호두. 잠깐만, 뭐 그러고? 어, 애들 알러지 있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어. 이거 찍어라. 어, 알러지만 이거 있네. 아, 그래서 염도 말씀드리려고. 여기 하면 저절로 이제 소독액이 소금물로 인해서 제조가 돼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몇 분? 5분만 담가주시면 돼요. 예, 예. 생으로 취식해야 될 걸. 빨리 장부터 봐야 돼.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져.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마음이 단짠단 자, 갈까요? 거기다 놔봐. 잘 알려줄게. 다 오면 그래야 빨라지더라. 응. 자, 시작해 볼까요? 옷 갈아입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팀 처음 보네. 기강 많이 헤이헤이해졌네. 되게 중요시 여기 우리. 자, 이거 저쪽으로. 저쪽으로. 탕으로. 어우, 진진 확실히 뭐 빠르네. 자, 재료를 보고 설명을 해야 돼. 잠깐만. 뭐야,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 아까 그 탕후루 소스는 네가 만들어. 네. 그다음에 마라탕 보면은 물만두를 먼저 누가 튀겨야 돼. 네가 튀겨. 예, 노릇노릇하게 하세요. 청경채는 네가 씻어서 4등분을 갈라. 이거. 비엔나 소세지들은 무넉할지. 어묵은 자르고 스모크햄도 거의 큐빅으로 잘라 튀겨. 저 질문 없지? 네. 예.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니. 떡볶이 불려요? 아니면 그냥 물에만 씻어서? 물에만 씻어서 누르면. 여기다 튀기면 되겠네, 만두는. 딸기 왔어요. 딸기 3개면 3, 4, 10, 3, 5, 15. 150개만 하면 돼. 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오뎅도 튀긴다 그랬죠, 선생님? 소세지만. 기름 많이 해야 되겠지? 아, 무슨 맛있는 냄새 난다. 만두 냄새인가? 선생님, 노릇노릇하게 해요, 아니면? 노릇노릇. 노릇노릇. 노릇노릇 좀 심한 노릇노릇. 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새로운 유행어예요? 수근아. 예. 기름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너무 기름이 떨어져서 안 돼. 이거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어. 기름이 있어야 된다. 빼지 마라. 어. 드롭 잇. 이게 이렇게 하면 맛있지, 진짜. 이렇게 볶아서 하면 마라 샹궈르를 활용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햄. 어우, 이거 오랜만이네, 튀김. 겁나? 겁이요? 응. 아, 요리하는 놈이 뭘. 그래서 팔토시 했네? 팔토시 다 했어. 야. 빨리 건져야 돼, 빨리. 튀김 잘 하시네. 튀김 잘 하시네. 아, 이거 너한테 배웠잖아. 됐니? 좋은데요? 어, 그래. 고맙다. 다음에 뭐 들어갈까요? 소시지. 벌어지면 건져. 됐어, 건져. 건져. 아, 뜨거. 삼겹살 좀 줘. 잘 가다가 말았어. 야, 수근아. 네, 네. 저기 소시지하고 햄 있거든. 네, 네. 저 불에다 넣고 볼까? 선생님, 소시지가 꽃이 폈습니다. 튀겼잖아. 여기에 저 토마토 들어갈 거야. 야,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선생님, 그냥 계속 짓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뭐가 또 더 들어갈 때가 됐는데 이제. 맞아. 느낌상 딱. 이것도 퓨전인 거죠, 선생님, 살짝? 이렇게 하면 맛있지, 진짜. 이렇게 볶아서 하면 마라 샹궈르를 활용하는 거. 아이들 좋아하게. 간 좀 봐봐. 뭐 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슴슴해야 돼. 슴슴합니다, 선생님. 아, 마라 소스도 안 넣었잖아. 예. 덜 매운 거는 나갈 때 로제 그 크림 넣어주면 되잖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중간중간 조절하자. 섞어. 좀 알아봐 줄래? 그 유치원생이 몇 명이지? 유치원 다섯 명이야. 다섯 명? 이거 유치원생. 아직 지금 떡하고 덜 끓여서 약간 염도는 올라가 있어요. 맛만 보시고.
네. 유치원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오케이. 괜찮아? 네. 오케이. 저희 유치원생 때 우리 아들 청양고추 먹었어요. 지금 청경채하고 당면하고 넣고 안 끓였어. 끓이면 이제 저게 매운맛 흡수되는 건데. 이거보다 이제 좀 세게 갈 거야, 애들 거는. 네네네. 그래야지 이게 밖에서 먹는 맛이 날 것 같아서. 애들은 좀 센 마라. 염도계 어디 있지, 염도계? 야, 우리 딴 거 몰라도 염도는 진짜 체크해야 되거든. 야, 우리 딴 거 몰라도 염도는 진짜 체크해야 되거든. 염도 몇이야죠, 선생님? 6에서 7 사이입니다. 6에서 7. 7! 오케이. 7! 오케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데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이걸 언제 끓이기? 라면 하나당 네다섯 명씩 조금씩 밑에 깔아주는 거야. 그 옆에다가 만두 세 알 정도에서 튀김만두 올려놓고 위에 마라탕 퍼주면 돼. 예. 자, 11시입니다. 한 시간 남았습니다. 예. 진짜 신기한 거는 12시면 되면 밥이 돼 있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치. 빨리 하자는 소리죠. 그치.